미술하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노? 혼자 집에서 독학하면 되지.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독학에서 미대 간 사람. 웬만하면 추천한다. 안녕, 나는 쑥쌤이야. 김땡땡 미생의 고민사연이야. 읽어보겠어. 저는 고2 디자인과 지망생입니다. 처음에는 입시 미술학원을 알아보고 2개월 정도 다녔습니다. 그런데 그 미술학원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자료 주는 걸 그려보라 해서 열심히 베끼기만 했고 어느 정도 완성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.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제 그림에 대한 평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자료만 베껴 그렸습니다.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지금은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독학으로 하면 제가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평가받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실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사는 지역에 미술학원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다른 학원을 다녀보는 게 나을까요? 혹시 독학으로 미대 입시를 준비해도 괜찮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습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? 미대 입시를 독학으로 해도 괜찮냐?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미생이 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냐? 그치?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. 우선 고민 내용을 압축해 보자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데 1. 미대 입시 준비, 미술학원을 꼭 다녀야 되나요? 그리고 2. 독학에서 미대 입시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? 자, 어디 보자. 하나씩 답변을 해줄게. 자, 먼저 미대 입시 준비, 미술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요? 아니, 미술학원 안 다녀도 돼. 인터넷 검색하면 미대 입시 정보 나오지, 실기 유형별로 기출 문제들 다 나오지, 대학별로 수상자 합격작 다 나오지. 미술학원 다닐 필요가 뭐가 있노? 혼자 집에서 독학하면 되지.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단다. 만약에 네가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봐. 그럼 분위기 좋은 카페 어딘가에 가서 연습장 펴들고 음료수 하나 탁 들고 유튜브 영상 띠리릭 보면서 편안하게 독학하세요. 내가 그랬겠지. 그런데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미술 전공자가 되는 길이라고. 그림 좀 좋아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그림 그리는 그런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. 시험장에 가서 실전 시험을 쳐야 하는 미대 입시 선수가 되는 길이란 말이야. 아, 저기 혹시 독학에서 미대 간 사람은 없나요? 내가 20년 조금 넘게 입시 미술계에 몸담아 있는데 말이야.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독학에서 미대 간 사람. 아, 물론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지. 독학으로 갔으니까 미술학원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볼 수 없을 수 있겠지. 근데 뭐 고3 때까지 미술학원에 있다가 재수할 때 독학했다 뭐 이런 거 말고 미술학원 거의 안 다니고 인터넷으로만 정보 얻어서 독학을 했는데 미대 간 사람, 그런 사람 있어? 뭐 있으면 댓글 달아보든가. 내 생각엔 뭐 그래. 미대 입시를 독학하는 사람도 잘 없겠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참 희박하지 않을까? 자, 근데 미술학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. 내가 세 가지만 말해볼게. 어떤 게 있냐면 1번, 미대 입시 정보를 준다. 에이, 뭐 정보야 뭐. 깔린 게 정보 아닙니까? 뭐 그렇긴 하지. 근데 미술학원은 너에게 딱 맞는 정보를 준다. 네 성적과 네 실기력에 딱 맞는 정보를 주고 너에게 딱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주겠지. 2번, 실기력을 더 빨리 올려준다. 아, 미술학원에 갔었는데 열심히 자료만 뺏기다가 끝났다 그랬지. 그래, 뭐 자료 뺏기기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비싼 돈 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야. 너무 그것만 해서 문제가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때 정말 자료 뺏기기를 열심히 했다면 그림 실력은 엄청 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. 물론 그게 좋은 수업 방식이었다는 건 아니야. 설명도 해주고 시범도 보여주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고 그게 훨씬 더 좋았겠지.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료를 뺏기던 간에 뭐 시범을 봤던 간에 독학하는 것보다는 미술학원을 다니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거란 생각은 든다. 3. 합격 기준을 알려준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어떤 대학교는요 명도대기가 선명하고 완성도가 빠방한 그림을 좋아한대. 아니, 또 어떤 대학교는 문제풀이가 참신해야 하고 형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그림이 합격했었대. 뭐 이런 합격 기준 말이지. 그리고 내 그림이 합격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,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미술학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학하게 되면 이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지?
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독학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잘 가르치는 학원을 빨리 찾아보고 다녀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. 자,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. 독학해서 미대 입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? 아, 근데 이게 위에서도 말했지만 미술학원 다니는 게 훨씬 좋을 텐데 말이야.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지. 사는 곳이 산골짜기에 있어서 차가 안 다녀. 아니면 집에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섬이야. 그 섬 안에는 우리 집 포함해서 한 10가구 정도가 살아. 그래서 미술학원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야. 뭐 그 정도면 독학해야지 뭐. 미술학원이 없는데 어떡해. 독학해야지 뭐. 만약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학으로 미대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면, 혼자니까 외롭고 쓸쓸하지만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매일매일 그림 그려야 돼, 뭐 이런 뻔한 말들은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, 사실 뭐 네가 그런 게 궁금해서 사연 보냈겠니? 그지? 자, 지금부터 이야기가 진짜야. 잘 들어. 일단 네가 가고 싶은 대학, 지망하는 학과에서 어떤 실기 유형,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걸 스스로 파악해야 돼. 미술학원을 다니면 담당 쌤들이 유형도 분석해주고 예상 문제도 뽑아주고 뭐 그런 거 다 해주겠지만 이걸 혼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지. 쉽진 않겠지. 그나마 수고를 더는 방법을 알려주자면, 자, 연도별로 그 대학 수시, 정시, 기출 문제를 싹 다 정리해봐. 그리고 그 기출 문제들을 싹 다 순서대로 그려보는 거야. 그럼 어느 정도 그 대학, 그 학과에서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에 대해서 감을 익힐 수 있을 거야. 아, 물론 이것도 쉽진 않겠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혼자 독학해서 합격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긴 해. 그 정도는 해야지 뭐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.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기 대회를 최대한 많이 나가봐야 돼. 가능한 많이. 이건 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디 대학 실기 대회다 하면은 그냥 다 나가보는 게 좋아. 왜냐? 왜 실기 대회를 나가야 되느냐? 맨날 혼자 그림 그려가지고는 실전에 대한 감이 없을 수 있어.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쳐보는 실전 대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. 그런 연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기 대회를 한번 나갔다 보면 느껴질 거야.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허물을 뚫고 나와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거야. 대학교 미술 실기 대회들이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치러지니까 네가 지금 고2잖아? 너는 이번 고2 때 미술 실기 대회를 최대한 많이 참가해보고 2학기 때 또 혼자 열심히 독학해서 실기력을 쌓아올린 다음에 고3 때 또 실기 대회를 많이 참가해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다시 생기는 거야. 자, 내가 얘기해준 두 가지 방법 잘 정리해서 참고하도록 하고, 미생이 넌 주변에 다른 미술학원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. 이번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시간 내서 주변 학원들 상담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구나. 다 상담 가서 수업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자세하게 물어보고 너에게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웬만하면 미술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한다.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? 밑에 댓글 남겨줘. 자, 이제 됐지? 마, 이게 미대입시다.